잘 보내셨죠? 네, 김철의 가요 백년사 사회를 맡은 가수 정이 인사 올립니다. 팬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이 더우시고 힘드셨죠? 예, 오늘도 여러 가수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가수로 조남도 가수님을 모셔보겠는데요. 사나이 길에 안녕하세요. 네, 김철의 가요 백년사 사회를 맡은 가수 정이 인사 올립니다. 팬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가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도 가수님, 사나이 길의 주인공이신 우리 조남도 가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가수 모십시오. 네.
깊은 이 밤 고요히 창을 열고 별빛을 보면 그 누가 불러주나 휘파람 소리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하건만 못생긴 미련인가 생각하는 밤 싸늘하구나. 네, 첫 번째 가수 조남도 가수님의 노래 잘 들으셨어요? 네, 이번에는 여성 가수 조민 가수 마지막 사랑이라는 노래로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봄날은 간다, 선창 두 곡 연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 가수님. 서러우고 별이 지면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위를 식혀봤습니다. 네, 세 번째 가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산포 처녀야로 활동하고 계시는 노성 가수님, 잘들 아시죠? 네, 나그네 서름, 번지 없는 주막 두 곡으로 가겠습니다. 네, 노성 가수님. 정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차후마다 눈물 고였네.
가죽갈이 초롱비에 마주만 자서 따르는 이별주에 밤비도 애절 구려 귀민 머리 쓰다듬어 맹세는 길어도 못 믿겠소 못 믿겠소 울던 사람아 네 노상 가수님 예, 노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가수는 또 여성 가수님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내 갈 길을 막지를 말아라는 노래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왕벌님의 그 가수님은 엄청 그 진짜 왕처럼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아주 시원스럽게 이 미모가 그렇게 이제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고 노래도 얼마나 잘하시나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황포도떼 울어라 열풍아 두 곡 가지고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가는 배냐 광고
가슴으로 보내는 마음 그 누구가 알아주나 여왕벌답게 정말 시원하고 풍성한 음성으로 아주 그냥 화끈하게 그냥 쏴주시네요. 네, 우리 이제 다섯 번째 남성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천상의 님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주상박 가수님이신데요. 오늘 들려드릴 곡목은 타향살이 고향설 두 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상박 가수님, 네. 타향살이 몇 대던가 손꼽아 헤려보니 고향 떠난 시병연의 경춘만 늙어 부평 같은 이내 신세 혼자도 기박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켰죠. 앞에 버드나무 올 봄도 푸르련만
호들기를 꺾어 불던 그때가 옛날 이라 정이 들면 내 고향 된 곳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타향.
네, 마지막 우리 주상박 가수님께서 장식을 잘 해주셨고요. 앞전에 제 노래가 잠깐 나간 것 같은데요. 저는 또 제 노래를 또 불러주시는가 해서 한더위 또 시켰네 했더니만 아, 네, 그게 아니었네요. 예,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 노래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강남제비 앞전에 좀 흘러간 노래였는데요. 강남제비 슈샤인 보이 이렇게 두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